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관리네요. 소방설비 관리가 많이 바뀌었죠.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 많이 바뀌었고, 이것 때문에 현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아파트 현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소방 관련해서 교육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소장님도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지금. 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자,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요.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국가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있고, 국가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뭐 크게 여러분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세부 상황도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소방입니다, 소방. 왜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찬스 될수 있죠. 그 바뀐 게 이번에 시험 나올 수가 있죠. 그 중에 몇 가지가 여기 있어요. 그거를 좀 학습하시면, 이번에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법이 바뀌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많이 바뀌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작동점검이나 종합점검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가면 많이 바뀌어요. 그게 올해 시험 출제에 나오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자, 소방시설은 이제 다섯 가지예요. 이거서 다음 중 소방시설이 아닌 것. 이렇게 문제 나오죠. 자, 소방시설이라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두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뭐, 다섯 가지를 얘기한다. 그 중에 아닌 것.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그러면 소화설비 중에서 소화설비는 어떤 거냐? 소화기구가 있고요. 여섯 가지가 있죠. 소화기구가 있습니다. 소화기구. 소화기구는 아시죠? 3kg짜리. 그다음에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성소화기, 주방에 있는 것. 그죠? 자동소화기 장치. 자동소화 장치는 여섯 가지가 있죠. 주거용, 상업용, 캐비넷형, 가스 자동, 분말 자동, 고체 어로졸 자동 소화기가 있죠. 이게 소화기구. 두 번째는 자동 소화기구. 자, 세 번째는 옥내 소화 설비. 자, 네 번째는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그다음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옥외 소화 설비. 우리는 용어 정리 구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 사항은 소방 설비 기사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는 구분, 용어 정리제도 구분.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보 설비 보겠습니다. 경보 설비. 경보 설비. 경보 설비는, 단독 비상 경보 설비가 있고, 자,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고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고요. 비상 경보 설비. 세 번째,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 경보기. 비상 방송 설비. 화재 알람 설비, 이게 새로 들어온 거죠, 이게. 자동화재 속보 설비, 통화 감시 설비, 누전 경보 설비, 가스 설비. 다음 중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은 구분하셔야 되죠.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은. 소화기구 하나 들어오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분 정도는 여러분께서 학습을 해줄 필요 있다. 경보 설비는 가나, 다라, 마바, 사, 차까지 있다. 다음 중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피난구조 설비죠. 피난구조. 자, 유도등이 있고요. 피난구조 설비. 자, 보시죠. 피난구조. 피난할 때 피난 설비. 자, 피난기구가 있어요. 피난기구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간이 왕관기가 추가로 들어갔죠. 그 밖에 화재 기준을 정한 것. 근데 인명구조 설비. 방열복, 방화복. 방화복에는 안전모, 방화장갑, 안전화가 있죠. 네, 공기, 호흡기, 인공수. 다음 중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연결했을 때 여러분께서 찾으셔야 되죠. 자, 세 번째, 유도등도 피난기구 설비죠. 그 다음에 비상조명장치, 휴대용 비상조명장치도 뭐다? 피난구조 설비 중에 하나다. 유도등에는 네, 다섯 가지 있죠.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유도 표지. 이 세부 사항을 여기서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서는 큰 제목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소화용수설비 보죠. 소화용수설비. 자, 어떤 거예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죠.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시켜 주죠. 그게 소화용수설비죠. 자,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에서 소화설비를 뭐 한다? 소화용수설비. 좋아. 소화활동설비가 가장 문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소화활동설비. 인명구조죠. 다음 중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은 가장 문제 많이 나왔대요. 소화활동설비는 뭐예요?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죠. 첫 번째, 재연설비. 연기 빼내는 거죠.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이것을 가나, 다라, 마바. 다음 중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나중에 주택관리사보를 따면 그 다음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 소방설비입니다. 소방은 기계하고 전기가 있죠. 전기 따고 기계 따죠. 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취득을 많이 해요, 소장님들이. 특급까지 많이 따죠. 특급 요새 따기가 좀 힘들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학습을 하시면, 소방설비 기사를 많이 땁니다. 기계하고 전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는 크게 큰 종류대로 다음 중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은 찾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등이라 하면, 자, 소화활동설비 말고, 비상구가 있고요. 그 밖에 대통령 정한,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건 뭐예요? 방화문, 방화셧다가 뭐가 있다? 소방시설 등이라는 거죠. 비상구, 방화문, 자동 방화셧다가 뭐다? 소방시설 등이다. 이세 가지가 저기로 소화활동설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거기는 뭐다? 이거는 소방시설 등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상구, 방화문, 자동 방화셧다는 어디에 들어간다? 소방시설 등에 들어간다라고 보죠. 자, 이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한번 볼게요. 자, 별표 1호 요것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특별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래서 아파트 한번 보시죠. 공동주택 그중에 별표 2. 공동주택은 5층 이상 주택이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 우리 공동주택 개념하고 틀리죠.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아파트는. 특히 이제 기숙사죠. 기숙사 이거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기숙사는 한 개동의 공동치사 시설 이용 세대수의 전체가 몇 프로? 50% 이상일 때, 뭐야?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거죠. 아파트는 5층 이상 주택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죠. 그렇게 되면 누가 있어야 돼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숙사는 공동치사 시설의 몇 프로? 이용 세대 50%. 주관식 대비할 수도 있죠. 몇 프로? 50%.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무창층 한번 보시죠. 무창층, 피난층. 자, 피난층부터 볼까요? 이거 뭐, 용어 정리 뭐죠?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뭐라 한다? 주관식.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뭐라? 피난층이라죠. 다음 중 무창층에 아닌 것은, 무창층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무창층이라 하면 뭐예요?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하죠. 바닥 면적 개구부 합계가 30분의 1이에요. 이하 된 층을 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 다라, 마. 다음 중 개구부의 내용으로 틀린 것으로 나올 수 있죠. 크기 봅시다. 크기는 지름이 50cm,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원이 내접한 크기가 있어야 되고요. 밑에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까지 밑변이에요. 개구부 밑변까지 1.2m. 1.2m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럼 나가야 되죠. 아이들은 나가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50cm의 내접 원인과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 그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빈터. 여기죠. 출입구 쪽으로.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로 향할 것. 네 번째,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뭐가 없어야 돼요?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내부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이것이 뭐다? 무창층에 대한 개념입니다. 소방설비기사나의 가장 단골 문제 중에 하나고요. 우리 주택관리사에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피난층은 이제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설관리 보겠습니다. 관계인은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는 5층 이상의 특정 대상물 됐죠? 기숙사는 50% 이상이 되면 특정 소방 됐죠? 이때의 관계자들은, 관리사무소장은 하재안전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게 별표 사항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니. 이거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다섯 가지 소방시설이 있었죠. 소화설비, 경보설비. 자, 소화설비에는 자동소화, 옥내소화, 스프링, 옥외소화설비가 있었고요. 경보설비에는 경보, 방송, 누전, 자동화재 탄비, 화재 알람 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기준, 연변적 33.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이것도 주관식 나오면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연면적이 3,000. 바닥면적이 600일 때는 옥내 소화전을 써야 되고요. 층수가 6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되고, 옥외 소화전은 1층, 2층 바닥면적이 9,000 이상일 때는 뭐 해야 된다? 옥외 소화 설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비상 경보 설비에서 비상 경보 설비는 400. 비상방송은 3,500 이상, 누전은 100A 초과해야 되고요. 자동화재 탄비는 아파트, 아까 나왔죠? 특정 대상물, 기숙사. 그죠? 하재 알람 설비, 이게 새로 나오죠. 판매 시즌, 전통 시장에는 뭐 했나? 알람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해야 되죠. 무슨 형? 연동형. 주택관리, 공동주택과 연립은 다세대 연동형으로 돼야 된다. 이것도 기준 여러분께서 숙지를, 기본입니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소화 설비하고 경보 설비 봤고요. 피난 구조 설비 보겠습니다. 자, 피난 구조 설비는, 피난기구 유도 등 비상 조명 등이 있었고, 소화용소에는 상수도 소화용소 설비가 있었고요. 소화활동 설비에는 다섯 가지. 지연, 연결소동소, 비상, 무선통신. 아, 여긴 네 가지만 나왔네요. 네 가지. 자, 피난 구조 설비, 이제 피난 설비는 뭐예요? 모든 층, 이제 모든 층이죠. 그 다음, 다만, 1층, 2층, 12층 제외하고요. 유도등은 피난 유도등 통로, 특정 소방대에서 설치해야 되고, 비상은 5층 이상 건물로서 뭐, 3,000 이상일 때는 뭐 한다? 비상 조명등을 해야 되고요. 상수도 용수 설비는 5,000 이상일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한 설비는, 구분해야 되고, 특별하고, 비상 승강기장, 연결 송송하는 6,000 이상일 때, 5층 이상으로서 6,000 이상일 때. 비상 콘센트는 참 이거 많이 문제 나왔어요. 11. 층수가 12층 이상이면서 특정인 경우에는 12층 이상.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30층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부분 모든 층. 그것도 적용 기준까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구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구분. 이 정도 나오면 기본이죠. 소방 설비에서 이 정도만 나와도 깊이 안 들어간 거죠. 깊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소방이. 우리가 소방기사 따는 것도 아니고 주택관리사 따는 거죠. 이 정도는 구분해 주셔야 된다. 자, 설치관리 보겠습니다. 자, 설치관리. 자, 이거 내용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설치관리. 소방본부 서장은 하재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되죠. 명령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능 지장 주지 않도록 폐쇄 조치하면 안 되죠. 이거 아파트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경보기 꺼놓지요. 안 됩니다. 폐쇄 조치하면 안 돼요. 누구는 관계인은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은 폐쇄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가장 큰 것 중에 화재를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철저히 감시해야 되고요. 작동 정보해서 뭐 한다? 시스템. 요번에 만들었죠.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동 정보를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되죠. 누가? 소방서장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명령할 수 있고 차단하면 안 되고 구축해야 되고 시스템에 대해서 통보한다. 라고. 자,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 이 메가지 다섯 가지.
자, 강화됐으면 법이 바뀐 대로 가야 되죠. 다만 예외 규정이 있죠. 예외 규정. 법이 바뀌어 강화되는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는 소화기구,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 탐지 설비, 속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어떻게 한다? 강화된 기준으로 간다. 강화된 기준으로 간다. 강화된 기준으로 간다. 강화시키는 거죠. 당연히. 규정 거는 규정대로 그대로 가면 되고. 자, 소방소장 본부장은 뭐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을 면제할 수 있다. 몇 가지? 네 가지죠.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 등의 유사한 시설일 때는 이것은 면제할 수 있다. 요 용어도 여러분 좀 주의해 주세요. 네 가지입니다. 설치 면제 기준. 그리고 또 소방서장은 청장은 3년에 1회 이상 정비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건축 환경 및 화재 특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몇 년에? 3년에 1회 이상 뭐 해야 된다? 정비해야 된다. 정비해야 된다. 3년에 1회 이상 법을 정비해야 된다. 라고 거지. 자,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어요. 어떤 거?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 이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세 가지 시설에서 폐쇄해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위에 물건 쌓아두면 안 되고, 용도 장애해주는 활동을 하면 안 되고,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누구는? 관계인은, 관리사무소장은, 직원들은 뭐에 대해서 피난시설, 방화구역시설, 방화시설에 대해서 폐쇄하거나 훼손하면 안 되고, 그 주위에 물건 싸면 안 되고, 장애물을 주면 안 되고, 변경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만약에 했다라면 소방본부장은, 서장은 조치 명령을 할수 있다. 이건 뭐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내용 연습 한번 볼까요? 자, 특히 소화기는 내용 연소가 몇 년? 10년이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부산물 때문에, 굳기 때문에 10년이면 소화기는 3kg짜리는 뭐 해야 된다? 내용 연소 10년이죠. 10년. 아파트에 그래서 바꾸죠. 거의 다 바꿨어요, 거의 다. 아파트 100%다 바꿨어요. 100%. 한 4년, 3년, 4년 전에 다 바꿨죠. 4년 전에. 뭐, 일단 내용 연소 소화기는 몇 년? 10년이다라고. 자, 이제 점검 보겠습니다. 점검. 자, 관계인은 특정 소방, 아까 얘기했죠. 특정 소방 뭐예요? 아파트 5층 이상 기숙사는 관계인은 관리사무소장, 집주인, 관계인은 소방시설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 뭐 한다?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죠. 자격증. 점검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점검하느냐? 건축물을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특정 소방 대상물을 6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점검자는 누구냐? 점검자는 자, 기술사,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사, 선임자로 선임된 옛날엔 자체 점검을 해야 돼. 이게 법이 요번에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나 기술사가 할수 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했는데 법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업체들한테 위탁을 줘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작동점검, 종합점검이 있어요. 작동점검이라 하면 인위적으로 점검표에 따라 하시면 돼요. 점검표가 다 만들어져서 옛날에는 점검표가 이렇게 법제화되지 않았나. 지금 점검표대로 하시면 되고요. 종합점검도 맞아요. 점검표대로 하시면 돼요. 종합점검, 점검표가 있어요.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누가? 업체들이. 소방 관리사가. 여러분 나중에 주택 관리했다고 소방 관리사 딸 수도 있는 분들 계셔요. 제 친구도 관리 소장 하다가 소방 관리사를 따서 지금 한 4년째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죠. 어떻게 최초 점검이 있죠?
작동점검 그냥 하는 거고, 종합점검 하죠. 종합점검은 두 가지로 나눠요. 최초점검, 최초점검 어떻게 사용한 게 난, 아까 60일이었죠? 60일. 그다음부터는 최초점검이 아니라 종합점검으로 바뀌는 거죠. 후에 종합점검. 아파트는 옛날 용어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작동점검, 종합점검이고, 60일 안에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된다? 소방 관리사나 기술사가 해야 된다.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올해 바뀐 내용이에요. 용어도 작동점검, 종합점검으로 바뀌었고, 60일 안에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예외가 있죠. 예외. 어떻게? 대상물이 아닌 경우, 위험물, 특급은 예외죠. 작동점검. 기본, 작동점검 기본이에요. 작동점검은 기본 작동점검을 예외로 하는 경우는 이세 가지가 있죠. 아닌 대상물, 위험물, 특급은 당연히 종합점검만 하죠. 종합점검만. 이걸 예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동점검.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동점검에 대해서는. 기술 인력. 요거는 중요하죠. 요거. 시기. 종합점검은 60일이죠. 60일. 그런 얘기 있어요. 왜 60일로 가요? 그 전부터 하지. 사용검사 나오기 전부터 하지.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용점검 끝나 60일에 또 하란 말이지. 자, 작동점검 연일에요. 연일에. 연일에.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 연일에. 종합점검 대상은 받은 날로 6개월 이상 되는 날. 일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사용 승인 말일까지. 다만, 건축물 대장 등기 서로 다른 날은 빠른 날 기재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다. 요게 헷갈려요. 빠른 날이 있고 기재된 날이 있어요. 요 부분 종합점검하고 작동점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죠. 자, 작동점검 연일에 점검 시기는 사용 승인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다만 건축물 대장과 등기가 나타나면 어디에 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장된 날을 기준한다라고. 자, 종합점검 보겠습니다. 종합점검은 요 보시면 되고요. 인력도 크게 중요하지 않죠. 자, 요거 보시죠. 연일에 특급은 반기에 1회. 그럼 두번 하게 되죠. 특급은 두 번. 자, 1회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서장은 청장은 우수하다. 소방안전관리 우수하다가 되면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줄 수가 있죠. 연장해 줄 수가 있고. 다만 화재가 났을 때는 제외한다라는 표현까지도 여러분 이게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주 나오죠. 연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특급 소방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3년 화재는 제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점검 시기 종합정밀입니다. 아까 작동점검 봤죠? 연일에. 자, 60일에 해야 되고요. 속한 달 하고 요거 보죠. 요게 건축물 사용 승인 다음 해까지 해야 되고요. 하나 요거죠. 요 하나의 경우에 자체 점검 대상 건축물 등기에 있는 경우는 그중에 뭐 빠른 연도에 기준을 한다. 아까는 건축물 대장이었어요. 빠른 연도에 한다라고 거지. 요거 헷갈린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점검에서는 요 비교해서 여러분은 문제 나오니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대별로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세대점검. 관리자 보시죠. 관계인, 관리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의 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아주 법을 확대해요. 누구나 다 잘못하면 짓지. 뭐 하겠다는 거죠. 입주민까지 포함시켰어요. 참 진짜 소방이 안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아파트 사는 범죄자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만 많은 거예요, 지금. 2년 이내에 점검해야 돼. 점검 안 하면 불법자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안전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아파트에 뭐 사는 모든 사람 이거 안 하면 뭐 한다?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개탄하고 있죠, 지금. 2년 이내에 모든 점검해야 돼. 몇 년?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또 하나, 요거 중요하죠.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 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작동 점검만 하면 돼요. 뭐, 종합 점검이 아니요. 작동 점검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전체 50% 이상, 종합 점검할 때는 30% 계획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 나온 거죠. 요것도 새로 나온 거. 법이 바뀐 내용입니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관리자가 세대 점검했어요. 부재 있대요. 부재 없대요. 없을 때.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문제됐다. 문제되죠. 불이 났다. 책임 소재 나오죠. 그리고 끝난 날까지 뭐 자체 점검. 그 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된다. 2년간 보관해야 된다. 2년간 보관해야 된다. 서류 2년간입니다. 그다음에 점검한다 보죠. 하루에 업체들이 소방관리사가 할수 있는 하루 점검 한도가 종합은 8천, 작동은 얼마? 만. 하루 동안 할수 있는 거. 8천과 만원이요. 종합은 8천, 작동은 만이죠, 만. 자, 아파트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몇 세대? 250세대를 기준하죠. 종합하고 작동은. 추가할 때는 60세대를 추가한다. 사람 하나씩 더 늘어나야 되죠. 아파트는 250세대. 1000세대면 4일 해야 되죠. 4일. 이렇게 합니다. 자,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 연기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또 이제 바뀐 거죠. 점검 결과 제출해야지요. 자체 점검 누가 해요? 자체 점검은 업체들이 하면 이제 우리 관리개인에 제출해야 되죠. 그죠? 업자, 안전관리자 선임된 소방기술사, 이 사람들은 자체 점검을 했어요. 했으면, 종합이나 작동 점검을 했으면, 그 끝날 10일 안에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죠. 관계인에게, 뭐를? 점검표 있었죠? 아까 점검표대로. 그거를 관계인에 제출해야죠. 10일 안에. 그죠? 하면, 이제 관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되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관계인은 자체 점검 결과를 10일 안에 받았어요. 그 15일 안에 어디다가 소방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아니면 전산망을 통해서 이것도 요번에 최근에 생겼어요. 전산망. 옛날엔 다 직접 방문했었죠. 전산망으로 할수 있다. 자, 10일 동안에 받고 15일 안에 제출해주면 되죠. 이게 바뀐 내용이죠. 자, 보고불사리, 토요일 날, 당연하죠. 산입 안 한다. 토, 일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자, 보관. 아까 세대 점검도 2년이에요. 그죠? 자체 점검도 2년 보관해야 됩니다. 자체 점검 끝난 날로부터 2년. 자, 이게 또 있어요. 이행 보고 완료 기간. 소방시설에 자체 점검 결과, 업체들이 점검한 결과, 이상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상이 생겼어 했을 때, 이행 완료 계획서를 누구한테 관계인이 통보해 주죠. 1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해야 되죠. 소방서장은 이행 관계인에 통보해 줘요. 어떨 때, 수리하거나 정비한 경우에는 10일. 일부, 전부 첨가할 때는, 새로 할 때는 20일 안에 관계인에 통보해 줘야 돼. 하라고. 완료 기간을 정해야 되죠. 완료 기간을. 자, 완료 기간 내 이행 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완료한 거는 10일 이내에 다시 어떻게 해요? 자체 점검 완료 보고서를 보고해야 된다. 하고 보고를 또 10일 안에 소방서장에게 해야 되죠. 서류는 이런 서류. 여러분 뭐이 서류까지 볼 필요 없고 우리는 기간만, 날짜만. 나중에 현장 가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기간만 하죠.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한숨 푹푹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계속 만들어 놔가지고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요거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장 가면 이걸 하셔야 돼요. 증명서하고 다 계약서까지. 누가 공사했느냐, 계약서까지. 참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또 중요한 이거죠. 이것 때문에 난리 났죠. 이것 때문에. 중대한 위반. 자, 자체 점검 결과, 자체 점검을 했는데 중요한 사안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자체 점검 결과. 펌프 등 이상한 중대한 위반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즉시 지체 없이 수리하라는 거지. 이게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상충되는 법이죠, 지금. 어떻게 해요? 소방펌프는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우리 보수해야 되고, 장기성 계획서는 대표 교 사용 계획서에 따라 써야 되고,
장기성 계획에 따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 다 무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게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소방법 지금 충돌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어찌됐든 여러분 소음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새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 지체 없이 해야 되죠. 뭐를? 소방펌프 동력 감시 제어반 전원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화재 수신기로 고장된 경우, 배관 폐쇄에 대해서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 셔터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한 이때는 뭐 하라? 즉시 수리하라는 이 요건 여러분 반드시 그런 숙지하셔야 돼요. 중대 위반 사항 조치 중이 아닌 것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장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시고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알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니까 문제에서 중요 위반 사항이 아닌 것을 한번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고지를 해야 되죠. 관리업자 등은 자체 점검 결과 고지해야죠. 지점 수리하라고 즉시 알려줘야 되고 관계는 즉시 수리해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알아? 안 했다. 어떻게 소방본부장은 보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 기본적인 사안이니까 기본적인 사안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자, 이행가 완료 계획 마찬가지입니다. 완료 여부 방문해서 확인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계획서대로 보고했고 그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근데 거의 못 오죠. 지금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행명령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다, 이행명령 할수 있어요. 관계인에 따라서. 그리고, 자, 이제. 자, 업체들이 자체 점검했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또 소방서 제출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관계인은 누구나 할수 있는 곳에 10일 동안 자체 점검 기록표를 게시하고 30일 동안 10일이에요. 자체 점검, 관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게시를 하는데 30일 동안 게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안내문은, 아파트 안내문은 2주, 1주 정도 게시하는데 이건 30일이래요, 30일. 참, 뭐, 대단한 법이 왔어요, 지금. 30일 동안 게시를 합니다. 자, 소방본부장 서장은 결과를 마침 관계인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서 30일 동안 하라는 거죠. 자, 이제 다른 법을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안전 관련 법률을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죠, 용어 정리. 예방이라 하면 사전에 방지하는 건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 거. 안전 관리는 뭐예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대비, 대응하는 활동을 뭐라 한다. 용어 정리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화재 안전 조사라는 거는 뭐, 문구대로 조사죠. 조사. 화재 발생 내용 확인 여부. 조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 조사, 문서 열람, 보고, 요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관식 나올 수 있을까요?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주관식 나오면. 화재 예방 안전 진단. 여러분들 주관식 나오면 쓸수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라는 용어 한번 체크 한번 하십시오. 자, 선임 뭡니까, 선임. 자,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되죠? 특정 대상물에 선임 해야 됩니다. 자격증 받는 사람 선임해야 되죠. 그리고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할 수, 아파트는 보조자까지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주택관리사보를 따면 교육을 통해서 2급 안전방화관리자 딸수 있어요. 2급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아파트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도 추가로 할수 있습니다. 자, 특급 보겠습니다. 특급. 특급, 소방대상은 범위죠. 특급만 보겠습니다. 1급 있고 2급 있고 있지만, 특급은 50층 이상,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입니다. 지상 높이가 120m 있는 특정 대상물 중에 아파트는 제외죠. 여기, 200m 이상인 아파트, 여기 가는 소장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급 많이 따요. 근데 특급 따기 굉장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만재고, 10만재고 이상, 선임인원 이상 해야 되죠. 특급, 아니면 선임해야 되죠. 요게 특급 대상물. 소형별 특급 많이 땁니다. 50층 이상,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연면적이 10만제곱 이상.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자격 해야 되고, 선임은 한명 해야 됩니다. 특급에 대해서. 자, 보조자 선임 한번 보죠. 아파트에 관련해서. 300세대 이상은 관리자를 둬야 되고요. 15,000제곱미터도 안전관리. 300 이상에는 300세대 이상에는 두 명의 안전관리자 하나하고 보조자가 한명 있어야 돼. 이상이니까. 300세대는 무조건 어디야? 안전관리자 있고 이상부터는 보조자도 둬야 된다. 그두 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300세대 이상은. 자, 겸임금지입니다. 특히 특급하고 1급은 겸임이 금지되어 있어요. 법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전담이에요, 전담. 특급 안전관리자, 1급 안전관리자. 전에는 소장님들이 따가지고 겸임했었는데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임 금지됐죠. 어떻게 안전관리자 대상물에는 겸임할 수 없다라고. 관리사무소장님은 무조건 겸임 못합니다. 겸임할 수가 없어요. 특급하고 1급은 전담 안전관리 업무를 둬야 된다. 자, 대행이죠, 대행.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은 안전관리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죠. 그리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 자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되죠. 업체가 들어오면 감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부터 실력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안전관리자 업무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주의하셔요. 안전관리 업무자 9개 있습니다.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 계획의 작성 및 시행, 자위 소방대 초기 대응 계획의 구성, 운영 및 교육,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관리, 소방 시설이나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업무, 소방 훈련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아파트들 공사하면 감독도 해야 됩니다. 화기 취급.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발생 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9가지 업무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된다.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죠. 자, 안전관리자 선임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선임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며칠?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전관리자 성명과 그 밖의 사항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게시. 소방시설물에. 누구나 볼수 있는 곳에 우리 아파트 안전관리자가 누굽니다라고 게시를 해야 돼요. 뭐? 성명과 그 밖의 사항. 개인정보법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14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해임할 때. 해임할 때 볼게요. 해임,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마찬가지로 알려야 되죠. 알려야 됩니다. 자, 관계인 업무 수행 보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간단하게 다볼수 있어요. 업무 수행. 관계인은 소방관리 업무 수행에 9가지 있었죠. 지도 감독이요. 소방안전 관계인은 지도 감독을 해야 되죠. 누가? 업체들이 오게 되면 해야 되죠. 그래서 조치 요구도 할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 기타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죠.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강화한 만큼 법적 책임도 크죠.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그래서 소장님들이 이제 소방 쪽을 책임이 강화되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자격증을 좀 요새 등한시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이 법이 강화되지 않을 때는 자격증을 많이 땄는데 요새는 좀 등하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방을 배우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가 쉽죠. 자, 불이한 처우 등, 그죠? 불이한 처우 등을 하면 안 된다. 소방 관계인은 안 된다. 선임명령입니다. 소방본부장 서장은 방화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하지 아니할 때는 선임하도록 명령할 수 있죠?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안전관리자하고 300세대 이상에도 보조자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이행명령입니다. 안전관리자에게 누구에게 관계인이나 안전관리자에게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자, 수립계약 시행입니다. 관계인은 그 장소에 대해서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피난 경로도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자는. 그 다음에 제공을 해야 돼요. 피난유도 안내, 제공을 해야 되는데,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위임규정이 있어요. 위임규정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수립 시행, 피난 경로, 안내 정보, 위임규정이 있어요. 자, 보시죠. 피난유도 보겠습니다. 피난유도죠. 피난유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2회 피난 안내 교육을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아파트에서는 방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층별로 위치에다가 안내도를 설치해 놨고요. 엘리베이터 출입구 시청이 가능한 곳에 영상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현장은 다 돼 있어. 선임서장인데 다 해놨어. 그럼 여러분 그냥 가시면 돼. 자, 문제상으로는 연 몇 회? 2회 안내 방송해야 되고, 분기별로 몇 회? 1회 이상 교육해야 되고요. 요거는 기타 사항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현장 가시면 소장님이 다 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소방훈련 보겠습니다. 소방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해야 됩니다. 소방훈련 해야 되고요. 관계인은 소방훈 연일에 특급과 1급에는 합동으로 그 다음에 보관은 2년 해야 된다라고까지 연일에 특급과 1급은 합동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소방본부장 서장하고 그 다음에 그 서류는 2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교육 결과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감독도 받으셔야 됩니다. 자,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교육 결과 소방훈련을 전에는 이거 없었어요. 교육까지는. 근데 지금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시 마지막입니다. 교육 실시 소방본부장 서장은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근무자, 거주자 등에 대해서 소방훈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 대상물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방설비에 대해서 바뀐 부분, 그 다음에 몇 가지 체크를 했습니다. 좀 난이도가, 공부한 양이 많은 건데, 쉽고 간단하게 하시면서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접근성에 보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 그거는 즉시 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